오늘은 몽글몽글 추억에 잠기게 하는 비눗방울을 소재로 신기한 실험 같은 레진 아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 이 비눗방울이란 소재는 특히 저를 몽글몽글하게 추억에 잠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날씨랑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까요? 또 비눗방울을 보면 빛에 따라 오묘한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느낌을 특히 좋아해서 조금 비스무리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너펄 파우더를 몰드에 문질문질 해봤습니다. 비눗방울 못지않게 몽글몽글이라기보다는 반짝반짝하게 리뉴얼된 우리 마니랜드 전자저울 패키지 좀 보고 가세요 여러분. 마니랜드 로고 디자인해준 친구가 작업해줬는데 제가 워낙 도트를 좋아해서 친구가 이번에도 도트를 살려서 전자저울 패키지를 디자인해줬어요. 너무 귀엽죠? 덕분에 패키지 버리지도 못하고 매번 꺼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오늘 영상은 최근에 랜드님이 요청해주신 해외 레츠레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거품을 사용해서 또 신기한 효과를 내는 영상을 보고 저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뉴진스 선공개곡인 버블건 뮤비에서 몽글몽글하게 비눗방울이 메인 소재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비눗방울로도 거품 효과 레진 아트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대박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 개 작업해왔어요. 펄 파우더 문질문질했던 건 투명 레진만 채워줬고요. 다른 하나는 딱 파란색 레진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 외국 계정에서는 작업하시면서 벽돌처럼 큰 오브제 위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실사용에 용이한 코스터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코스터 몇 개 만들어두면 집들이 선물로 주기도 다음날 경화가 충분히 완료되면 타령해줄게요. 아니 가운데 캔디페이퍼 한 개 대체 어디서 날라온 거죠? 진짜 지금은 좀 존재감이 좀 어마무시해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티도 안 나게 만들어버릴게요. 사실 펄 파우더를 몰드에 문질렀을 때는 엄청난 제가 영롱함을 기대했었는데 이게 좀 평평해서 살짝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뒷면에 반짝임이 너무 예쁜 거 있죠? 파란색은 그냥 또 아무것도 없이 파랗기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뭔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나? 자 이제 하이라이트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등장하는 우리의 마멜 비눗방울쿤. 과연 실험 성공이 가능할 것인가? 기대가 큽니다. 말눈광 마멜 가보자고! UV 레진을 듬뿍 트레이 몰드 위에 올려줍니다. 너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만 올려주고 트레이 골고루 레진이 잘 닿도록 펴주었어요. 여러분 떨리시나요? 저도 떨립니다. 마멜 가보자고! 공격! 뭐죠? 비눗방울이 튕겨나가는데요? 아 오늘 콘텐츠 망했나 싶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 얼굴을 들이밀고 비눗방울도 같이 들이밀어봤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위에서 부풀어서 붙기 시작하는 비눗방울들! 아 너무 신나서 오바다가 다 터졌네요. 하지만 포기 않고 다시 또 불어주면 이렇게 썸네일 각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UV램프를 냅다 갖다 대기만 하면 놀랍게도 비눗방울들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아래쪽에 잔상이 남아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빨리! 대박! 여러분 진짜 대박! 허, 진짜 뒷면 무슨 일이에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고 진짜 예뻐요. 완전 대성공! 웬일입니까? 진짜 일났습니다 오늘. 아 근데 코스터 몰드가 얇고 길어가지고 UV 레진의 수축 현상으로 코스터가 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무거운 책을 가지고 와서 코스터가 식을 때까지 냅다 위에 얹어봤습니다. 와우 진짜 다시 봐도 진짜 대박.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UV 레진이 조금 너무 두꺼웠는지 날카로운 부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터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끝부분만 살포질을 아주 살짝 해주면은 훨씬 사용하기 좋겠죠? 아니 이거 원래는 작업면을 위로 쓰려 했던 코스터인데 진짜 이 뒷면이 대박 같아요. 완전 물속에 거품이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양면 다 이쁨. 펄 파우더 묻힌 버전도 해줄게요. 방금 전에 UV 레진이 너무 많아서 조금 휘어버린 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UV 레진 양을 조금 얇게 줄여봤어요. 아! 여러분이 너무 빤히 쳐다봐서 긴장돼서 흘렸잖아요. 마멜 가보자고! 오 이번 코스터도 비눗방울 저항이 장난 아닌걸요? 이거 괜찮은 건가 싶을 때쯤 표면에 비눗물이 조금 이렇게 생겼는지 그 위에 비눗방울들이 아주 오밀조밀 잘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은근 재밌네요. 그냥 거품 열심히 만들어서 냅다 올리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쉬울지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 정도 양의 거품이 코스터 위에 자리 잡았으면 이제 UV 램프로 거품들을 터뜨려줍니다. 제가 볼 때 경화되면서 레진이 수축하면서 비눗방울들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럼 결과물은 와우, 진짜 대박. 완전 진짜 대박. 약간 용빈을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UV 레진 양을 적게 해서 수축 현상도 적었고, 무엇보다 아주 얇게 비눗방울의 흔적이 남아서 날카로운 부분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버전 UV 레진 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여러분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파란에는 확실히 뒷면을 코스터로 쓰는 게 예쁠 것 같고, 투명 버전인 비눗방울로 표현된 부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완성샷 보러 가시죠. 여러분, 오늘은 비눗방울로 레진 아트 하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 완성본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판매용으로 작업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비눗방울로 예쁜 레진 아트도 하고, 남은 비눗방울로는 한강에 나가서 동심 힐링타임도 갖고, 완전 일석이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